근데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양진방 씨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처음에 젊은 날 논문 처음에 발표했을 때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태권도는 가라데하고 초기에 똑같았는데 경기와 과정을 겪으면서 태권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됐다. 이게 이제 기본 논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ITF 태권도라든가 경기화를 반대해서 떨어져 나갈 많은 지파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송도끼 무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수도 아니죠. 수박도. 수박도로 떨어져 나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가 처음에 태권도라는 무술 단체가 출범하게 된게 단일의 계파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전통 무술은 앞으로 우리가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하자는 어떤 명칭 설정에 관한 문제였지. 실제 기술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무술이었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 뭐 저 황기시 달랐고 뭐 저기 조금 뭐 윤쾌병 뭐 윤병인 뭐 다 달랐잖아요. 근데 이런 다른 무술들을 한국의 종합 무술은 한국의 전통적인 종합 무술은 태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태권이라고 이름을 붙이다 명칭을 유사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조호를 해서 명칭 제정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한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로 하자는 합의를 한 겁니다. 그때 끝난 거예요. 그거를 태권을 통해 다시 되살리자는 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본 자체가. 물론 이제 그 온영으로서 문화재적인 온영으로서 그러니까 정경화 씨가 맞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문화재로서의 태권을 보존하자는 거 아니에요. 태권도는 이제 근대화를 이제 일본이라는 어떤 일본에서 가라데가 근대화의 과정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런 가라데와 유사한 근대화의 과정을 태권도는 겪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근대화를 통해서 온영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태권도 어느 정도는 무술의 뿌리는 비슷하지만 이제 그런 합의 자체를 통해서 계승의식을 가지고 태권에 대한 계승의식을 가지고 출범한 게 태권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의 태권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종합 무술로서 한국의 전통 무술로서 태권도가 한국을 대표한다는 건 이미 끝난 합의거든요. 사회적으로 그것이 정부에서 인정받아서 공인되어서 이제 국기 태권도가 물론 이제 뭐 그 박정희 개인에 대한 평가는 어쨌든 두 번째로 하더라도 그분이 뭐 독재자금 뭐 우파군 좌파군을 떠나서 그분이 국가 운수로서 그걸 써서 효를 내렸고 또 전 국민이 그거를 믿고 국기 태권도라고 믿고 지금 거의 한 좀 있으면 100년이잖아요. 100년에 가까운 4,50년대 이래로 100년에 가까운 세월 좀 있으면 7,80년 이상의 세월을 태권도라는 것이 전 국민에 의해서 국기로서 이렇게 기반을 다져왔고